입어 왔습니다. 피크 너무 잘 받는다. 완전 여름, 여름.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한 분씩 질문 받을게요. 얼마예요? 자세한 정보는 원피스예요? 언니가. 네, 이게 원피스인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원피스에 바지를 같이 레이어드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또 남성분들은 이렇게 치마랑 바지 같이 입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굳이 바지를 굳이 나도 솔직히 바지 안 입는 게 더 솔직히 낫죠. 그런데 수빈 씨가 입은 거 되게 예뻐요. 아 정말요? 네. 어, 아, 감사합니다. 흰색 바지하고 딱 핑크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배선영 씨가 이 이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알려주세요. 이 제품은 지금 엘땡사 제품인데 저도 그 브랜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보헤미안스럽고 좀 이국적인 그런 느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흰색 라인이 있죠. 네, 저렇게 잠옷 라인으로 딱 이렇게 되면은 보통 파자마 룩이라고 하는데 이런 잠옷 스타일을 입고 밖에 많이 활동을 하시죠. 네, 얇고 우아한 그런 저 사람 목유뽕인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잠옷 입고 네, 근데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파자마 룩 제가 꼭 입힐 거예요. 재영이랑 저 네. 집에 있는 다음에 입고 입고 올게요. 지금 파자마 되게 많거든요. 진짜 파자마로 네. 이 제품은요, 심지어 10만 원이 안 넘습니다. 어머! 8만 원대 제품이고요. 쿠폰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용하시면 6만 원대까지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와. 진심? 네, 대박이죠. 저 그래서 어머. 막 결제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결제하고. 진짜 착하네요. 예. 네. 언제 또 친해졌어요, 얘랑. 아, 친해졌어요. 오, 진짜 친하게 좋아. 아이, 착한데. 네. 친구했네. 오, 재밌네. 뭐, 또 새로운 캐릭터 나오네. 약간 오, 허당 같은 느낌이랄까? 비어있는 느낌이랄까? 오, 괜찮네요. 요새 또 이 핑크가 트렌디라고 들었거든요.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세레니티 로즈 쿼츠가 가장 트렌디한 컬러다라고 뽑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핑크 컬러인 로즈 쿼츠는 좀 파스텔 핑크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근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여름에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여름 느낌 나게 좀 네. 달달한 핑크로 네. 조금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원피스에 와이드 팬츠를 입는다거나 뭐 약간 땅에 끌 정도로 긴 원피스를 입는다거나 약간 이런 룩을 보헤미안 룩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신보니 룩은 좀 말씀하신 대로 바지에 원피스를 겹쳐 입는다거나 뭐 땅에 좀 질질 끌리는 원피스를 입거나 좀 비비드 톤의 강렬한 그런 컬러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보헤미안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되게 자유롭고 그런 자유분방한 그런 신보니의 그런 특성을 좀 많이 살려주곤 해요. 네. 또 파자마 룩도 황정호 씨가 입어서 황정음표 파자마 룩이 또 있잖아요. 또 황정호 씨의 파자마 룩 그리고 믹스 매치 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황정음 씨는 제가 드라마를 봤을 때 좀 원피스하고 백 같은 거를 믹스 매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피스에 굉장히 귀여운 느낌의 뭐 옐로우 컬러 백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소품과 의상의 믹스 매치를 많이 시도하시는 편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입은 것처럼 황정음 씨 패션이 굉장히 독특한 패션들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입으신 의상도 이 레이어드 룩인데요. 레이어드 룩은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티셔츠 위에 니트도 받쳐 입고 뭐 자켓도 입고 겹쳐져 있는 게 레이어드 룩이에요. 그런데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 쭉 완전 강세예요. 그게 레이어드 룩이구나. 네. 그럼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인데 패션 리더 중에 진짜 일찍 했던 슈퍼맨. 그쵸. 레이어드 룩인 거죠. 바지 위에 속옷으로 레이어드 받쳐. 그쵸. 그게 바로 비비드 룩 레이어드. 아 그렇죠. 비비드 룩 빨간색. 어머. 지금 생각났어요. 어머. 야 비비드 레이어드. 대박이구나. 네, 엄청난 트렌드센터예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똑같은 제품인데 색상이 핑크보다는 조금 더 무난한 네이비 컬러의 네. 원피스가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빈 씨처럼 긴 청바지를 입었을 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한 7부 정도? 7부 정도의 크롭 청바지를 아래다 매치를 하면은 무난하게 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청바지와 이 색깔이 좀 비슷한 네. 그런 블루톤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튀지 않게 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저 항상 롱런하는 스타일링 방법인 거죠. 범기 씨는 어때요? 이렇게 파자마룩 입은 여자를 보면? 저는 사실
이렇게 인분 여자를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인분 여자를 처음 봤어요? 아, 여태 살면서? 네. 진짜? 저는 아까도 사실 걸려 있을 때 잠옷인가? 이제 이번 오늘은 좀 뭐 잠옷 좀 이쁜 잠옷도 이제 소개를 하는 날인가 생각을 했는데 원피스더라고요. 네, 저 그래서 그 처음 봤는데 사람이 빠진 것 같아요. 잠옷과 잠옷 조이겠는데? 되게 귀여워요. 그렇죠. 제 색깔도 그러고 뒤에 다른 색깔도 있긴 하지만 핑크색이 일단 얼굴을 더 밝혀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화사해 보이는 느낌. 그런데 참 이 파자마 룩이 신기한 게 입고 스타일링을 잘하면 전혀 잠옷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안 그래요. 네, 참 신기한 점인 것 같은데 파자마 룩의 올해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2016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파자마 룩인데요. 지금 이렇게 드라마에서 아래 위로 잠옷 한 벌 입고 나오는 부부들 있죠. 네. 그런 부부들이 위에 입은 이 잠옷을 이번 트렌드에서는 그냥 겉옷으로 활용을 해요. 야외 활동할 때도? 네, 그렇죠. 뭐 고준희 씨나 공효진 씨, 패셔니스타들이 많이 입어서 우리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룩이 또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계속 쭉 이어질 강세이고요.